여러분들이 요거 두 가지만 더 아신다면 니콘 카메라를 좀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 이 기능이 좋은 이 카메라의 성능을 10분 발휘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두 가지 기능이 바로 픽처 컨트롤과 액티브 디라이팅 기능입니다. 자, 픽처 컨트롤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색감, 사진을 느낌, 컨트라스트, 윤곽, 샤픈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표준, 뉴트럴, 선명하게, 모노크롬, 인물, 풍경 여러 가지 이렇게 여섯 가지의 모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동 장면 설정 모드 혹은 뭐 모션 스냅샷, 스마트 포토 셀렉터 이런 부분들은 전자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색감들, 느낌들마저 알아서 결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죠. 픽처 컨트롤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지 화상 모드에서 약간 조절하면서 촬영을 하실 때는 이 픽처 컨트롤 꼭 한번 조절하면서 촬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조절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표준 상태로 촬영이 되는 겁니다. 표준 상태.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LCD 창에서 사진을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피사체를 비춰보면 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그 선명하고 화려한 색감이 느껴지는데 막상 사진을 찍고 보면 약간 느낌이 그 색감이 약간 죽어있는 색감이 채도가 약간 살짝 빠져있는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표준 설정 모드로 픽처 컨트롤이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채도도 올려주고 컨트라스트도 올려주고 윤곽도 강조해주고 이런 부분들 사실은 요새 그 후보정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컴퓨터에서 일일이 조절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을 카메라에서 촬영을 할때 미리 세팅을 해놓고 찍으신다면 나중에 번거롭게 또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줄이실 수 있다.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노력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찍을 때부터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서 찍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도 누르시고 네, 픽처 컨트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여섯 가지가 있지만 이거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분명 표준과 선명하게 는큰 차이가 있겠죠. 네, 훨씬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인물을 선택하셨다면 인물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촬영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픽처 컨트롤 메뉴에 들어가서 표준이 아닌 다른 모드를 선택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달라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가지는 이 각각의 모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절해서 쓸수 있다. 조절해서 쓸 방법은 네, 예를 들어 선명하게다 그러면 선명하게 더 들어가서요 선명도 콘트라스트 밝기 채도 색조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 추천을 해드리면 네, 인물 모드 픽처 컨트롤 인물 모드에서 네, 맨 마지막에 있는 색조 부분을 마이너스 쪽으로 좀한칸 정도 옮겨주시면 그 약간 니콘은 약간 노란색이 많이 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약간 그 인물을 찍을 때 얼굴이 좀 노랗게 나온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색조를 약간 조절을 하신다면 얼굴을 조금 더 붉게 이렇게 생기가 돌게 촬영을 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로 조절을 해서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